4시입니다. 4시라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1월 한 달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또 통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3차 웨이브가 왔다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몽튼과 이 애틀랜타 버블은 좀 괜찮지만 다른 주는 좀 심각하게 확진자가 많아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방역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 타주에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 사무엘하 이제 끝납니다. 사무엘하 끝나고 디모데 전서 시작하는데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 위해서 계속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누구든지 와서 함께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멤버십은 등록한 교인들만 받고 그 외의 분들도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배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
예,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시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로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또 하나님께서 복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서로 좀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면 시작해서 수요 또 철야 개인적인 기도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 선생님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로라고 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운전을 할 때든 차를 길을 걸어갈 때든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 생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분 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기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기도하는 그런 쪽이십니까?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거보다 더 높은 기도? 좀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문제가 아니고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어떤 특정한 외적인 수단을 제정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는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이 극단적인 입장들의 첫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수단을
경멸하여서 사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먼저 은혜 수단을 오용하는 자들입니다. abuse 하는 거죠. 이들은 은혜 수단이 방법이 아닌 그 자체의 목적이 되고 심지어는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은혜의 수단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들의 사고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지극히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지켜야 하고 그 자리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암기했습니다. 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해가 뜰 때 그리고 성전제사 시간인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때 하루 세 번 쉐마를 암송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칭송하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혜의 수단은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경건의 모양에 만족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수단은 영적 강건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이해는 은혜의 수단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despise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abuse 오용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경멸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경멸하는 자들은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자들의 반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오용하는 갈대가 교회 전체로 퍼지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용의 치명적 미혹으로부터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외적 종교, 즉 종교적 규례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종교 안에 종교적인 규례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은혜의 수단을 행함으로 공적을 쌓느라 공허의 몸부림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경멸하는 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니 다른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기다리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은혜 수단 사용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수단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자기 공적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을 경멸하는 자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그들이 힘을 다해 앞으로 행진해 나감으로써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없어졌나요?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전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말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는 모두 그분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파워포인트가 아주 나갔나요? 있죠. 존 웨슬레는요,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행의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의 통상적인 통로로 그 목적이 지정된 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어떤 외적인 표, 상징들, 또 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어떤 외적인 상징이나 말,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은혜의 수단에는요, 개인의 기도 또는 회중과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성경 연구,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요, 은혜의 수단은 그 자체로 어떠한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 같은 물질 자체는 어떤 특별한 힘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한다 해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는 없습니다. 밤낮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일, 성만찬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은혜의 수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혹은 어떠한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질문합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니,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그저 기다리면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 안에서, 즉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성경, 성만찬과 같은 은혜의 수단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수단인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인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받기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찾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두드리라고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의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도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주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끈질기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가부와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끈기 있게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탐구, 즉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살펴보라, 그것이 나를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분이라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배너, 영화, 원작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 윌리스 장군입니다. 이 루 윌리스 장군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신론자를 넘어서 무관심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지도 또 안 믿지도 않는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다 2장에 가서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배너의 책이 됩니다.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 다시 말하면 탐구함으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한글에 보면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런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탐구함으로 그들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났고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읽어라, 그리고 묵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당신 몸의 거룩한 표인 떡을 드시고 떼시며 받으라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약의 거룩한 표인 잔을 드시고 드신 후에 그 잔이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로 먹게 하라 혹은 저로 마시게 하라는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명백하고 뚜렷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 또 슬픔에 잠겨있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외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찍힌 몸과 흘린 피를 통해 얻어진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로 성만찬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은혜의 수단, 즉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은혜의 수단을 오용, 어뷰징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경멸, 디스파이즈 하는 거죠. 경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오용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정해져 있어.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돼.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회자들끼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너무 좋죠.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시간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수련해간 모든 것들이 깨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것이고 참 훌륭한 것인데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하나님이 선하실 대로 행하도록 우리는 그냥 놓아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단 자체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수단 사용의 행위에는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에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하라라고 명령하면 그저 일어나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로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일 뿐입니다. 이거와 연관지어서 세 번째 자세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수단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통해,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은혜의 수단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에 따라 수단 자체가 아니라 수단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배설물일 뿐입니다. 찌꺼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 뒤 자신의 행위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기라도 한 듯 자화자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 후에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 은혜의 수단들은 오히려 독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 사용 행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 사용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들었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수단 사용에 외적 행위는 다 잊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충만해 있음을 보고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모든 찬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은혜 수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 성만찬을 참여하고 또 더 다른 하나님의 은혜 수단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이라고 하면 뭐가 잘 됐고 뭐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이러한 간증도 좋은데 사실은 그러한 간증보다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 함께 하셨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개인 간증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고스톱 치고 포카하는 도박을 즐겨했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신학교에 가서도 목회에 대한 열정과 비전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당구만 쳤다고 해요. 근데 당구가 1학년 때 300이었대요. 전 사실 당구를 잘 모릅니다. 근데 당구 300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채를 날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구를 많이 쳤겠습니까? 그리고 2학년 때는 친구들과 그룹 사운드 조직해서 술집에서 노래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군목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려고 봤는데 군목시험에 됐대요. 그래서 군목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를 갔습니다. 낮에는 군목으로 밤에는 도박으로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군목 수련회를 가게 되는 어느 날 맨날 같이 고스톱 치던 군목 친구 목사님과 함께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첫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집회를 끝나고 처음으로 목사가 된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뒤에서 같이 놀던 친구가 기도를 했대요.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서 돌아온 길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 결단하고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을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늘 내가 있고 싶던 자리가 있었던 적이 없기에 억지로 신학교에 가고 억지로 군목이 되었고 본인은 한 번도 있고 싶었던 자리에 없었는데 주마등처럼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자리까지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라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확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가 그 목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따지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무려 7년여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기도한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그냥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연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만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요 은혜의 수단을 너무 남용하기도 하고 너무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또 함께 공동체로서 성만찬의 은혜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놀라운 것은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에,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다, 내가 말씀을 맹독했다,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을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수단들을 좀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의 수단들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쓰면 쉽습니다. 근데 손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땐 불가능합니다. 박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망치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게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죠. 도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 기도 이만큼에 나 예배 빠지지 않아.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통해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좀 기도할까요?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말씀에 은혜가 있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여러가지 도구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맨날 세상에서 좌절하고 또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쩌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만 있어서, 가만히 서서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는,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고 하나님 바르게
앞에 설 수 있는 믿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용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쉽게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한 자로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화자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가둬져 있는 내 생각들 내 방식으로 굳어져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만능으로 말미암아 커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자세를 통하여서 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더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국에 있는 우리 친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